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최혜병 사건 직권남용 빼박 증거입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요거 조금 썸네일을 살짝만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이게 항상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최혜병 사건 직권남용 빼박 증거. 윤석열, 이종섭 전화 통화의 재구성.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요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이 최수근 상병 사건, 이 사건의 은폐 조작 의혹입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는 게 윤석열의 지시였느냐, 아니었느냐, 경로에서 빼! 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지금 사건의 핵심인데요. 경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상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화 내역이죠. 여러 가지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며칠 전부터 가장 많은 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윤석열과 이종섭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사건이 실질적으로 불거졌던 지난해 7월 31일과 8월 2일, 8월 7일, 이 3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자신의 개인 폰을 쓰기도 하고, 대통령실 전화를 쓰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짓거리를 했었다. 사건에 개입하는 특이한 짓을 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윤석열은 지가 사건에 개입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대통령이 지 수사에 개입하는 거는 마치 때려잡을 일이고,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의 사건에 개입하고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건 내 권한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희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몸에 배었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자, 아무튼 윤석열이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빼박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화통화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통화가 있었다 정도는 아시지만 하도 전화 통화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전화 통화 윤석열과 이종섭뿐만 아니라 비서관들끼리의 통화 그다음에 이 장관과 또 다른 장관과의 통화 장관과 또 다른 뭐 정치인과의 통화, 비서관도 공직기관 비서관과 법무관리관의 통화 등 여러 가지 이 통화 내역을 한 가지로 쫙 몰아봤습니다. 모아봤더니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최혜병 사건 직권남용 빼박 증거, 윤석열, 이종섭 전화 통화의 재구성입니다. 어제부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뉴스 보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충격을 줬어요. 어제만 해도 보도하는 기사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오늘 들어서 지금 너도 나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02800에 땡땡땡땡 대통령실 전화가 왔었다. 그리고 이 전화는 168초 동안 통화를 했었다. 이때가 언제? 네. 작년 7월 31일.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까지 이 사법 처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첩하겠다라고
라고 보고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확인한 윤석열 발끈 해가지고 야 뭔 개소리야 하고 경로를 했다는 바로 그 시점이 작년 7월 31일입니다. 그 경로 시점에 윤석열이 장관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겁니다. 이 장관 전화를 받자마자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장관은 사령관한테 해병사령관한테 전화했고요. 해병사령관은 박정훈 대령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시간은 몇 분이 되지 않아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몇 초 내에 다음 통화가 이어졌고요. 총 시간 역시도 몇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차게 한번 까이고 난 다음에 장관이 윤석열한테 대차게 까이고 난 다음에 밑으로 착 한 칸이 내려가면서 밟았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이죠. 이 기사가 어제 단독 MBC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2일 작년 8월 2일에도 윤석열이 이종섭 장관한테 연달아 세 번이나 전화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8월 2일은요 박정훈 대령이 이 수사 결과를 뒤집으라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그냥 원래 방안 그대로 이첩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래서 국방부는 부랴부랴 그 이첩한 서류를 회수를 해오죠. 뭐 여기에 뭐 법무관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포함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들어가요. 자, 이때도 윤석열이 이정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는 세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했는데 이때는 개인 폰으로 했답니다. 윤석열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개인 폰. 그 폰으로 했대요.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개인 폰,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나? 그거 혹시 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을까? 예컨대 김건희 같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능성 있죠. 하지만 뭐 가능성만 있는 거지 현재로서 뭐 그 다음 단계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없습니다. 아무튼 자 사건이 급박하게 흐르는 시점에 사건의 흐름이 결정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시점에 윤석열과 이종섭은 졸라게 많이 통화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죠. 이 한겨레신문 여기는 그렇습니다. MBC 단독기사 두 개를 하나로 종합한 걸로 보입니다. 경로설이 나온 그날 유선전화가 왔었고 그 다음에 이첩이 되니까 이첩한 거를 회수한 강제 회수하는 그날은 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었다. 자, 이 사이에는 총 몇 차례? 예, 적어도 4회 이상의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국방비서관끼리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과 장관 그 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과 법무비서관 그 다음에 국방비서관과 장관 보좌관 이 사이의 통화는 뺀 겁니다. 오로지 윤석열하고 이종섭 이 두 사람 간의 통화만 이 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사건의 흐름이라는 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종섭은 누구한테 전화를 받은 걸까요? 특히 이 8월 2일의 경우 이종섭은 외국 순방, 외국 출장을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차를 돌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도 계속 통화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박정훈 대령이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수사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해버렸거든. 그 이첩한 서류를 회수를 해봐야 되는데 누가 회수해 올 거야? 가장 좋은 거는 박정훈 대령이 스스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용을 한 겁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는 뭐 하고 싶겠나? 안 하려고 그랬겠지?
자, 그 과정에서 전화가 오고 가고 밀었다 땡겼다. 자, 경북경찰청이니까 서울에 있는 법무관리관이 내려갈 수도 없죠. 그럼 누군가를 시켜서 갔겠네. 누구? 예, 또 다른 누군가 법무관, 인근의 법무관을 보냈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거치면서 말 그대로 장관은 똥줄이 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겠어. 이 전화 내역이 고스란히 지금 공수처가 다 확보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정섭 장관 이거를 없애버린 걸로 합니다. 폰을 바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폰이 예, 살아남았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7월 31일, 8월 2일, 8월 7일 이렇게 날짜를 나눴고요. 통화 내용, 통화 당사자 윤석열과 국방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방무비서관과 장관보좌관, 요 그 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원 법무관리관, 요 세 사람, 이 세 가지 통화를 나누어서 통화 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윤석열하고 국방장관의 전화통화는 7월 31일 11시 54분, 그리고 8월 2일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이렇게 있었고요. 8월 7일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8월 8일이죠. 8월 8일 날 아침 07시 55분 이렇게 모두 5차례 진행됩니다. 7월 31일에는 경로가 있었던 날이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은 이첩 서류를 다시 빼앗아 온 날이고요. 8월 7일은 윤석열이 경로를 했다. 이 경로가 공개된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대통령 비서관과 장관 보좌관 사이의 통화는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두 8차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모두 26차례 진행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겹치고 겹친 전화 목록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뻔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화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대통령 경호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영 안보실장, 김태우 국가안보실 차장, 임종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까지 아주 수시로 전방위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게 제 얼굴이 안 나가고, 예, 화면 자막이 잔뜩 길게 나갔네요. 예, 좀 답답하셨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바꾼다고 바꿨는데 클릭이 잘 안 됐나 보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일이 한 가지 터지면은요, 이 얘기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일반 보안을 유지하려고 해도, 누구나 갖다나 보안을 유지하려고 해도 보안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 군대의 특성이에요.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군통 수공자와 관련된 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특히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군통 수공자가 기침 한마디를 하면은 일선 부대에서는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고요. 순식간에 퍼지게 되면 너도 나도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수많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경로했다 라는 사실이 쭉 알려졌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상황 파악을 하겠다고 전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전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박정훈 대령 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장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전체, 국힘당 전체가 덤벼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요. 지들도 어딘가에서 들었겠지. 대통령이 경로했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숟가락 올리려고 막 덤벼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전화통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사건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 전화가 대부분 7월 31일과 8월 2일, 8월 8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의 고비고비마다 전화가 집중됐다는 걸 보더라도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힘당, 국무총리, 심지어 행안부까지 개입을 해서 이 박정훈 대령 하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명백한 수사 개입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 범위가 윤석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세트 한 세트로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뭐 한덕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면 세트로 다 날아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선 잘 된 일이죠. 한 큐에 여러 놈을 잡는 거지 일석사조 5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이 증거들을 보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저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참 제가 보기에 정말 윤석열 이제 참 아마추어다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아마추어야 얘.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대통령이 왜 비화폰을 안 쓰고 개인폰으로 전화를 합니까? 대통령한테는요 비화폰을 줘요. 비화폰을.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도청이 안 되게끔 도청을 막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화폰을 줍니다. 그 비화폰이라는 게 주요 관계자들,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통화 내용 자체가 암호가 걸려가지고 중간 인터셉트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비화폰이 있고요. 일상적인 CDMA로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번호가 공개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끼리만 통하는 이런 아마도 행정망용 전화 통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용망 통화가 되는 거 있고 행정망용 핸드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핸드폰이 있는데 굳이 개인폰을 쓴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비화폰을 안 쓰고 개인폰으로 자꾸 전화를 하는 바람에 논란거리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트럼프죠. 트럼프는 자기 주변 사람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지인한테 전화한다 라는 핑계로 참 많이 비화폰 대신에 개인폰으로 전화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논란거리가 많이 됐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 쪽 애들이 이 트럼프의 핸드폰을 감청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확인이 돼요. 보통 그래서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할 때 개인폰을 쓸 때는 정말 사적인 통화를 할 때나 가능합니다. 근데 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적인 통화가 아니라 이럴 때 막 쓰네. 아마 윤석열은 그럴 거야. 이게 사적인 통화라고 생각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청탁하는 전화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아마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자면 검사들이 원래 좀 이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